하루에 소비되는 회 무게만 약 120kg 수준. 아니 그러면 저기 회 뜨는 시간도 꽤 걸릴 듯한데 요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래요? 양식장에서 바로 떠와가지고 네. 직접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수산시장에 갖고 와서 회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. 수산시장 접수 완료. 이 찬스 놓칠 리 없는 요원들 알려주신 장소로 출발. 시간 돌려 오전 6시 생선 찾으러 여수 새벽 바다 찾은 시간. 이곳이 바로 회를 떠온다는 여수의 한 수산시장. 그런데 어라 예상 밖의 모습이다. 수조마저 텅 비어있는 상황. 요즘 장사는 어때요? 지금 5시부터 나왔어요. 우리는 여기 시장. 원래는 여기가 다 밝아야 되네요. 원래. 네. 밝아야죠. 다 불태워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. 시장은 많이 시들어 있었다. 안전이 한 80% 줄어들었죠. 80%나 줄었어요? 평일에는 집에서 이제 아이고 나가면 뭐하냐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. 코로나19의 여파는 생각보다 더 길고 잔혹했다. 3번 요원이 상인분들과 대화 나눌 무렵 때마침 도착한 트럭 한 대. 수조 차란 것을 직감한 1번 요원이 출동했다. 시장에 없던 물고기 대샷이 여기 있었네. 새벽에 갓 조업한 양식 우럭 등판. 물건이 오늘 좋았습니다. 전단면 합대돼서 찍으면 여기 우럭이 뜨겁니다. 빨리 30톤 짜네. 일단 오늘 뭐 될까요? 씨알 굵은 우럭 시장으로 진입합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그의 질세라 덩치 큰 숭어도 등장. 존재감 뽑는 후엔 싱싱함 잃지 않도록 바로 수조로 입수. 이야 생선 살아있네. 유방 무기반이네요. 네 보기 좋네요. 형 오늘 몇 마리 정도 작업하세요? 하루에 이제 500kg 이제 각자 나눠서 하니까. 양이 많고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 한 가게에서 작업하지 않고 물고기 무게를 잰 뒤 가져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.